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신 게 제 피부 화장이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이거 온 것 같아요. 파란 뚜껑! 저 진짜 한 7통 쓴 것 같아요. 이 눈밑 반짝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파우치 공개를 할 거예요. 바로. 일단 제 파우치를 말씀드리자면 3C 이 파우치인데 진짜 내가 정말 쓰는 거, 필요한 거, 이것만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만 약간 모아서 추리고 추려서 파우치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열어보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뭔가 유튜브 시작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신 게 제 피부 화장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거 안 바르고 진짜 비비크림 딱 하나 바르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거만 바르던 것 같아요. 닥터다르트에서 나온 01 라이트. 저는 이것만 진짜 몇 년을 썼어. 6년? 7년? 이거 그냥 올리브영 가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이게 진짜 너무 딱 맞거든요. 제 피부 톤도 그렇고 뭔가 원하는 그런 피부 표현? 커버도 좋고 너무 광나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저한테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잿빛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가진 피부에 따라서 엄청 다른가 봐요, 이게. 중간중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썼지만 결국 이걸로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세포라에서 샀던 건데 파우더예요. 진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비비 다 바르고 이 붓으로 눈썹이랑 유분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산 지 되게 오래됐어요. 화장품이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트러블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루 네버다이? 가루 네버다이라는 말을 약간 좀 믿게 된 것 같아요. 가루로 된 제품은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저는 이게 좋았던 거는 착 붙는 느낌이어서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단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는 두 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쓰는데 파우치 터질 것 같다 하면 이거를 챙겨요. 솔직히 더 필요한 건 이거긴 해. 이거는 사실 브라운 계열의 음영 화장만 해요. 솔직히 제가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리고 가볍고 되게 작고 간편하고 너무 좋은데 이거는 메꺼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더 있어. 이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더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싱글 섀도우보다는 팔레트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냥 한 번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원하는 거 쓰고 하는 게 낫지. 싱글 섀도우도 진짜 많지만 팔레트가 더 저는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쉐딩. 이거는 약간 국민 쉐딩일 거라고 생각해. 이거 진짜 안 쓰는 사람 못 봤어. 한 네 통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피부가 좀 밝은 편이에요.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전 피부가 밝은 편이어서 이 위주로만 써서 남아있질 않네요. 새로 사야겠다. 좋더라고요. 제일 뭐 무난해.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이건 새로 사는 걸로. 이거는 3C 모노 핑크. 진짜 블러쉬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거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난한 약간 장밋빛? 제일 좀 무난해, 제 얼굴에. 저는 이제 이거랑 같이 섞었어요. 이거랑 같이 하면 좀 더 부드럽고 그 경계가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스 바이 804 플럼인데 솔직히 플럼을 많이 바르진 않는데 가끔씩 너무 바르고 싶은 날이 있어. 미친 듯이. 그런 날을 대비해서 이걸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평소에는 좀 색깔 없는 립밤을 많이 바르는데 자기 전에는 엄청 듬뿍 바르고 자기 때문에 퍼서 쓰는 바세린 같은 그런 걸 바르고 평소에는 이렇게 헤라 파이시 누드밤 할라피뇨. 근데 이거 진짜 바르면 어쨌든 색 없는 립밤을 발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블러셔거든요. 립스틱 같이 생겼지만 어뮤즈 소프트 크림. 장점과 단점이 너무 확실한 건 장점은 발색이 너무 예뻐요. 근데 화장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면 쓰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하고 바로 이렇게 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럼 자국 남고 뭉치고. 근데 뭔가 전문가들이나 화장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루 타입의 블러셔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이기 때문에 크림 형태의 이런 치크 블러셔도 갖고 와요. 야!
브러쉬를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더 많아요. 진짜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맥건데 맥 제품인데 뷰티 유튜버 포니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왔던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파우더 할 때 그런 용도로 쓰는 브러쉬고 이거는 쉐딩 셰포라 거네요. 그래서 이거 코 쉐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용으로 쓰는 이건 눈썹 제품 이건 3C일 거예요. 3C에서 이게 세트로 팔 때 샀나? 이것도 다 3C 제품이거든요. 근데 좋은 게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달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눈 밑에 아이라인도 아닌 것이 뭔가 그림자처럼 그리는 용도고 그 점막에는 다른 아이라인 제품을 쓰고 눈꼬리는 이걸로 어두운 섀도우 제품을 그냥 연결해주듯이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아이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브러쉬가. 그리고 저는 여기 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점이에요. 화장을 해도 진하긴 하지만 아쉬울 때 있잖아. 근데 그걸 또 굳이 뭔가 아이라인이나 이렇게 진하게 그리다 보면은 뭔가 없는 점을 만들어낸 것 같고 억지로. 그래서 다 쓰고 남은 진짜 조금 남은 찍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제 점을 살리는 거에도 너무 좋고 되게 얇은 이 브러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피카소 501 브러쉬인데 저는 지우개 브러쉬라고 불러요. 진짜 말 그대로 지우는 용도. 쉽게 말해서 솔직히 눈썹 그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전 지금도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눈썹을 그리고 잘못 그렸어. 지워야 되는데 면봉으로 또 지우는 거랑 되게 달라요. 이걸로 지우면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면봉은 되게 둥글둥글하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수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도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두 번 잃어버렸는데도 또 샀어. 그리고 다음 립 종류 다 틴트네요. 아이템스 바이는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이나 쓰고 싶은 제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고 있고 이 누드가 진짜 너무 예쁜 게 우리가 아는 그런 누드는 아니에요. 이게 장밋빛 들어간 MLBB 누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고 섞어 발라도 되게 예쁘고 오히려 레드를 안 챙기고 이거를 챙기는 날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700 누드 되게 많이 발 때도 있고 이거는 어뮤즈 듀틴트 08 봄밤. 일단 이거는 제형이 너무 달라요. 우리 그 아이템스 바이 없는 제형 완전 반짝반짝 뭔가 유리알 같은 느낌? 근데 되게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있는데도 안 바르다가 한번 발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르게. 그리고 아이브로우 제품, 이것도 3C인데 이거는 이것도 3컨셉 아이즈야. 언제 산 거야? 3컨셉 아이즈 아이브로우 키트인데 이건 지금도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 보통 여기 두 개 섞어서 쓰는데 이걸로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요. 이게 뭔가 색깔이 어느 눈썹에나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 색이고 베네피트 이걸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눈썹 제품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솔직히 아이라인은 안 가려요. 붓펜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전에는 그거 키스민가 브라운을 쓰고 있었는데 뭔가 어느 날 너무 블랙 아이라인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완전 새 거 같지도 않은 새 거가 있는 거예요, 집에. 더 페이스샵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번지지도 않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점막 막 채우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쓰고 있고 마스카라. 저는 솔직히 화장 중에 마스카라. 속눈썹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맥 파란 뚜껑! 저 진짜 한 7통 쓴 것 같아요. 저는 숱도 조금 많은 편이고 속눈썹이 길기도 길어요. 올라가 있기도 올라가 있고 그냥 딱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마스카라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좀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바꾸고 이건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 완전 애용하는? 심지어 몇 뷰러 어딨어? 없네. 없어.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정말 너무너무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많이 물어봐 주는 거 이 눈밑 반짝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어. 근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매장도 없고 직구도 안 되고 인터넷으로 어떻게도 못 사는 건데 키코라는 브랜드예요. 저희 언니가 승무원이에요. 그래서 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키코 그 매장이 있는 나라를 갔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사왔을 거야. 근데 사봤는데 너무 예쁜 거지. 우리나라에도 솔직히 시중에 이런 비싼 반짝이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써봤던 것들 중에서는 이 입자와 이 느낌을 따라갈 수 있는 반짝이는 없어.
근데 너무 슬픈 건 이게 마지막이야. 지금 이제 코로나고 뭐고 하니까 저희 언니도 이제 비행이 없기도 하고 비행을 가도 바로 퀵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살 수가 없거든요. 난 이거 안 하면 너무 허전해. 나만의 혼자 작은 바램?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아이템스 바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잘 돼서 커진다면 비스턱 반짝이를 좀 개발해서 출시하고 싶다라는 욕심? 소망이 진짜 있거든요. 써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색깔이 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진짜 특이해. 근데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저 이거 진짜 아껴 쓰겠잖아요. 혹시 이런 비슷한 제품을 갖고 있는 브랜드? 그걸 아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많이 다 쓴다. 병 깨서 이렇게 해서 쓸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써야 돼. 솔도 진짜 이렇게 돼 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날이 이렇게 오네요. 너무 뭔가 뿌듯하다. 그거 아세요? 끝났어. 저는 참고로 이 화장을 20분 만에 해요. 진짜 빠르게.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기회가 되면 같이 화장하는 영상도 찍어볼 건데 아직은 솔직히 생얼을 공개하고 할 용기가 사실 안 나요. 너무 급 마무리이긴 한데 이게 다예요. That's all. 이거 또 해야 되나?